I've got no roots, but my home was never on the ground. I've got no roots, but my home was never. 안녕하세요. 새로운 곳으로 합류하게 된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예방학 박사이고요. 또 가정의학 전문의이기도 하고요. 건강기능식품 회사 CEO 여이스테입니다. 우와, 진짜 정말 멋있다. 우와, 멋있어, 멋있어. 네. 저희 회사는 14년 정도 되었고요. 14년이나 됐어요? 현재 연매출 1000억을 유지하고 있는 회사의 대표이사이고요. 아, 오, 멋있다, 쌤. 어. 다른 회사에 비해서 상당히 직원들의 연령층이 낮고 바로 소비자를 상대로 해서 온라인 몰의 매출이 주요 부분을 이루고 있는 아주 특이한 형태의 건강기능식품 회사입니다. 마케팅만 30명이요? 그 29, 30 사이에 직원의 80%가 모여 있고요. MZ세대들이 가장 선호할 수 있는 꿈의 직장이에요. 그래서 지금 부서도 너무 많아요. 대기업이죠, 이게. 우와. 진짜 CEO. 100명이야. 진짜 크다. 저희 회사에서 연봉을 가장 많이 받는 친구는 저보다 연봉을 더 많이 받고 대기업 웬만한 임원보다 많이 받습니다. 저희 회사는요, 연봉, 금융치료 하나는 확실하게 해줘요. 아마 그래서 요즘 많은 인재들이 모이는 것 같아요. 우와, 멋있다. 성금을 또 많이 내주고 기부 26억. 그리고 존경받는 보스입니다. 그리고 우리 직원들을 너무 사랑하는 보스예요. 저런 말씀을 직접 하시니까. 그리고 자표정으로. 안녕하세요. 여이스더 박사님이 운영하는 건강기능식품 회사에서 함께 일하고 있는 직원들입니다. 에스더 포뮬러에서 마케팅 팀장 겸 여이스더 박사님 오른팔 맡고 있는 오창입니다. 33살이 오른팔. 33살. 선생님, 근데 오늘 옷 좀 형광펜 같은데요? 우리 실적 보고니까 이미지는 다음에 얘기하고 박사님. 입사한 지 3년 차 된 마케팅팀 파트장 송예설입니다. 왼팔? 요즘 기술로 박사님의 실물을 담기가 너무 어려워요. 유일무이하시죠? 그렇죠. 최고 경영자. 이분 위협인물이에요. 메디컬푸드 R&D 연구소장 이경실입니다. 입사한 지는 두 달 됐습니다. 두 달 전까지는 서울대학교 병원 가정의학과에서 교수로 근무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에스더 박사님께 이제 제 진로 상담을 하면서 여기에 오게 됐죠. 영양상담팀 구양호 팀장입니다. 마케팅팀 막내 집안 최희선입니다. 이야, 빵빵하다. 어우, 너무 브레인들인데. 안녕하세요. 어우, 사무실 이쁘다. 1-4분기 들어야 되는데 내가 좀 바빴어. 지금 1월부터 4월까지 들어봅시다. 매출? 작년에는 이제 이례적으로 90% 성장한 1000억을 달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야! 우와! 1년 만에? 이야. 1년 만에? 두 배가 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야? 근데 그래서 네. 나 이런 지적이 좀 미안한데 앞으로 공식 석상에 나갈 때는 프로라는 단어보다는 퍼센트라는 단어를 퍼센트. 이용하는 게 좋아. 미안해, 그런 사소한 것이죠. 아나운서 실장님이시네. 보면 여기 지금 올해 매출 2000억으로 잡았잖아. 네. 우와! 또 올리겠다, 그만큼. 100%를. 우와. 내가 봤을 때 지금 합쳐서 536억 정도 되거든. 너희가 이번에 2000억 목표면은 앞으로 남은 4개월을 몇 퍼센트에 성장해야지 2000억이 될 것 같니? 700억. 아, 역시 서울대 출신이라 어려운 질문을 했어요. 이 말은 4개월마다 20%씩 더 성장을 해야 되거든. 네. 그래서 내가 볼 때 아마 8월까지는 643억, 네. 그리고 12월까지 771억 하면 1950억, 나머지 50억은 홈쇼핑에서 더 넣어줄게. 오케이, 그렇게 하고. 아, 본인이 많이 끌어올리겠다는 얘기네요, 홈쇼핑. 모자라는 부분은 제가 몸으로 뛰어서 채워주겠다는 거죠. 모자라면. 네, 모자라면. 네. 그리고 여기서 박사님 홈쇼핑을 본 적 있는데 네. 포스트가 아무 말도 안 해요.
아, 내가 깜짝 놀랐어. 원래 이제 뭐 전문가가 나오고 그치? 그 호스트가 진행을 하잖아요. 네. 아니 그 호스트가 예, 훨씬 예. 얘기를 많이 하죠 원래. 네, 원래 그런데 본인이 다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말을 할 때 많은 분들이 그걸 열심히 들으시거든요. 근데 제가 말이 딱 끝난 다음에 훅 올라가니까. 나갔다 하면 외진이에요. 숫자에 약간 강박이 있으시고 약간 보자마자 모든 걸 기억하시기 때문에 약간 굉장히 예민하세요. 아, 제가 회계 영재거든요. 타고나기를 굉장히 숫자에 강합니다. 중학교 때는 4일 공부하면 전교 1등하고 고등학교 때는 5일 공부하면 전교 1등하고 서울대는 두 달 반 공부해서 들어왔어요. 서울대는 이제 두 달 반 공부. 에이. 야, 잠깐만. 야, 이거 아니, 평생 공부해도 들어갈까 말까 한 데가 저긴데 어떻게 2월 반 만에. 현무 씨, 네. 사람마다 타고난 저마다의 재주가 따로 있고 저희 때는 성문 기본, 성문 핵심, 성문 종합이라고 과외 없이 그냥 독하게 해서 두 달 반을 하고 그렇게 해서 들어갔어요. 미안해요. 저 때는요, 그렇게 어렵진 않아. 어렵지 않다. 아, 요즘처럼 어렵지 않아. 다른 스펙이 필요 없거든요. 근데 지금 저 굉장히 충격적인 게 규리 씨가 진짜 리틀 에스더가 맞는 게 평행이론이에요. 뭐요? 아, 정말요? 규리 씨도 미국 유학생 시절에 전교 1등을 했어요. 네. 아, 그래요? 그리고 어머. 서울예대 수석으로 조기 입학을 했어요. 말씀 듣는데 조금 이해가 가는 거예요. 우리 다 이해를 못 했는데. 그 규리 씨 한번 얘기해봐요. 아니, 그냥 뭐, 저도 한. 뭐 대학교 입학을 세 달도 안 되게 준비하고 조기 입학을 한 건데 어머나 고등학교 검정고시를 보고 수능을 아예 18회 보고 정규 과정을 다 안 거치고도 들어갔어요. 팀이 또 뭐 할 얘기 있다며? 네, 저희가 이제 신규 직원들 요즘 많이 들어와서 복지 안내사항 보고드리려고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정규 시간 외 퇴근 시에 교통비와 저녁식 때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자기개발에 필요한 강의랑 도서는 무제한 체력 단련비 연간 100만 원, 회사 제휴 리조트 이용권, 대학원비 지원. 대학원비 지원까지요? 진짜 들어오고 싶다. 진짜 예술이다. 그리고 난 기숙사도 널 편하라고. 근데 우리는 여직원이 90% 이상이라 나 위험할까 봐 여기 2분 거리. 제일 비싼 그 월세 400만 원짜리. 아, 청담에다가 해놨다고? 네. 그런 CEO 있나? 없지? 없어요. 앞으로도 없을 예정입니다. 예정. 이런 회사 봤어? 없죠. 없습니다. 네. 박사님 만드신 최초. 아니, 청담동에 기숙사를 마련해주는 회사는 처음 들어봤어. 월세 400에 관리비도 얘네들이 물을 많이 쓰는 집 꽤 나와요. 관리비 넣어줘요? 네? 다 기억하시네. 네, 관리비도 한 6, 70만 원 나오죠. 그렇죠. 거기 다 내줘요. 네, 그것도 다 내줘요. 아니, 나 여기 들어갈까? 현무 씨는 필요 없어요. 안녕하십니까. 예설 씨. 오늘 진짜 바쁘다, 그지? 아, 네. 저희 회사가 마케팅비를 들이지 않고 할 수 있는 컨텐츠 마케팅으로 요즘 그 에서 TV 너튜브를 하고 있잖아요. 이거 뭐 꼭 필요하죠.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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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스타입니다. 안 먹는 것보다는 먹는 게 도움이 됩니다. 이게 정답이죠. 와, 10만 벌써 실버 버튼 받으셨네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다양한 시리즈를 기획을 하고 있는데 그 컨셉들에 맞춰가지고 이제 박사님 이미지 셀렉이 필요해가지고 저희가 그 이미지들을 논의하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좀 이전에 가지고 있던 박사님 사진을 가져와 봤습니다. 약간 지금 첫 번째 슬라이드 보시면 여기는 좀 더 편안한 분위기예요. 편안하고 캐주얼해서 좀 더 친근하게 고객님들한테 다가갈 수 있는 이미지. 아니요, 그전 슬라이드. 네. 잠깐, 나 이거는 접점을 찾을 수 없을 것 같다. 내가 도대체 이거 저 왼쪽에 저게 어떻게 편안한 이미지야? 눈은 삿발뜨기처럼 보이고 머리는 이쪽은 완전히 날아가고 저도 사진 찍으러 한 게 아니라 동영상 캡처해서 잡은 거 아니야? 이건 좀 아닌데, 진짜. 이건 아니죠. 이건 좀 하지 않죠? 이거 직원들이 약간 매기려고. 네. 사람들이 주로 내 입 튀어났다고 주로 너무 귀여운데? 귀여운 거 내가 제일 상처 많이 받았는 게 구강구조가 이상하다 입 튀어났다고 하는데 저 입 튀어나와 보이지? 광대뼈 완전히 도드라져 보이지? 저 눈과 눈 사이가 멀어 보이지? 저 쌍꺼풀도 없어 보이잖아. 그리고 진정한 귀여움은 눈빛에서 나오는데 저 눈빛이 귀여워? 아, 찌르네. 저거 찌르는
요약하자면은 자연스럽게 나온 사진을 좀 안 좋아하세요. 그 말이야! 그 말이야! 아가 맛있어. 그 마음은 약 좀 드셔야겠어요. 네, 가평 약 좀 드셔야겠어요. 눈빛 자체가 자연스럽게 눈빛 자체가 부드럽게 나오는 게 중요하다고. 예설. 어? 어디 가는 거야? 한 명씩 빠지나? 어? 눈빛이 부드러운 거. 눈을 좀 키우고 턱을 조금. 버터같이 부르는 거. 잡아. 이거 봐봐. 참, 똑같은 뭐, 빨간색. 이거요? 약 드셨는데. 아니야. 이거 좀 일단 드시고. 어? 지포? 진정하십시오. 네. 아, 지포도 좋아하죠? 어? 네. 지포. 아. 진정하시고 좀 일단 드시고 네 이어서 진행할게요. 네, 오 팀장님이 잘하시네 컨트롤을. 근데 이거 지퍼는 누가 준비했어? 제가요. 이사? 응. 갑자기 지퍼를 좋아하셔. 갑자기 왜 지퍼? 왜 지퍼는 뭐야 갑자기? 아니 왜 지퍼가 왜 나와 여기서? 저 세상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그운 지퍼고요. 중학교 때 공부할 때 지퍼 20마리 먹으면서 예, 4일 동안 공부해서 지퍼를 진짜 어? 좋아해요. 어. 아니 근데 저는 좀 약간 무서운 게 뭐 이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화가 나고 약간 이렇게 보이잖아. 어, 잠깐만 화가 나고 있다 네. 나고 있다 아. 풀리고 있다 풀리고 있다인데 이거 중간이 없어. 예! 말했다가 지퍼 이러니까 조금 무섭지. 아니 인주 씨 어차피 우리 직원들이 제가 살짝 사이코기가 있다는 걸 이미 알고 있어요. 본인이 시원하게 얘기해 주시네. 예. 근데 너무 좋은데 딱 하나 부족한 게 있다. 고추장. 지퍼는 찐득찐득하게 새까맣게 태워서 오는 게 좋은데. 홍 박사님 폐암 소식 들었지? 언제 끊을 건데? 너 매일 그렇게 술 먹으면 유방암의 위험이 올라간다? 근데 그렇게 건강을 유의하시는 분이. 그러니까 저렇게 뭐 폐암 유방암 얘기하시던 분이. 지퍼는 탄 지퍼가 최고예요. 저는 어중간하게 구운 지퍼는요 아예 손도 안 돼요. 안 먹죠. 뭐하러 먹어요. 저는 바짝 태운 그 단백질에 바짝 태운 그 탄 지퍼를 제일 좋아해요. 그러나 제가 나쁜 짓을 하나 하면 좋은 짓 해야죠. 우유는 저지방 우유로 포화지방을 적게 먹죠. 그러면 다음 이미지들 좀 볼까요? 예. 이쪽은 오늘 박사님이 입으신 룩까지 포함된 약간 수트. 가운데 사진 좋은데요? 왜 이렇게 가져오네. 오른쪽 좋은데요? 야, 다행이다. 저거 하나. 나 저거 2019년도 가을에 핑크뮬리 있을 때 같이 찍은 거 아니야. 나 이거 좋은데. 어, 이거 좋아. 어, 네. 자연스럽다. 네. 배경이 좋네요. 근데 저 사진은 사실 저희한테는 워스트 픽이었어요. 얼굴 잘 안 보이네. 저게 워스트 픽이라고? 네. 나 저거 너무 좋아하는데? 저거 클릭률 낮아? 어, 너무 낮아요. 해봤어? 네. Really? 네. 그럼? 그럼요. 저희가 이번에 건강참견쇼 썸네일을 저걸로 바꿨었잖아요. 근데 약간 훅 떨어졌어? 네. 저 직원들이 무슨 얘기 하는지 알겠어요. 그래. 썸네일을 무조건 봐야 되거든요. 어. 썸네일 요만한 거에 이렇게 해봤자 2cm, 1cm밖에 안 되거든요. 스마트폰으로 보잖아. 네. 아. 오케이. 눌러야 되니까 저 빨간색이 맞네요. 아니 우리 균 씨가 보기에는 어떤 사진이 더 클릭 수가 높을 것 같아요? 너튜브 썸네일이다. 어, 네. 왜냐면 구독자니까 잘할 것 같아. 아, 뭔가 저 왼쪽에 빨간 옷 입고 있는 사진을 약간 비비는 할 것 같지? 비포 사진으로. 아, 약 먹기 전. 약 먹기 전과 약 먹고 난 후. 야, 그래도 괜찮다. 진짜 많이 팔리겠다. 괜찮아. 나도 이랬다고. 나도 이랬다고. 제목이 나도 이랬다고. 2천억이야. 야, 가자. 2천억이야. 비포 사진으로 아주 제격이네. 되게 피곤해 보여. 어, 오케이? 예. 아, 알았어요. 아, 알았어. 아, 쓰러지겠다. 어, 나 배 진짜 고파. 아, 식사하러 가시죠. 저희 회사의 가장 큰 복지는요. 이 청담동에 맛있는 레스토랑에서 아침, 점심, 저녁을 준답니다. 세 끼를 다 아침? 와, 저녁까지? 제일 부럽다. 아니, 레스토랑이랑 제휴했다고요? 그냥 백반집도 아니고? 우리 직원들이 사원증 가지고 가서요. 제일 자랑스러워하는 게 에스터 포뮬러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 아, 이거 이렇게 넣어야 되는구나. 어? 아, 아니, 사원증 가지고 갔어요. 이거 하면은. 아니, 그냥, 대놓고 먹는. 어, 그럼요. 근데 그것만 골라다니고, 그 다음에 이제 지겹다 그러면, 그 다음 달에 메뉴 어. 계속 찾아. 아니, 저 김 사장님. 네. 지금 뭐, 이거 버튼 누를 때가 아닌데요? 청담동이면. 대놓고 아깝죠. 먹는 집, 그 버거집 가야 되죠. 계약을 해, 지금. 아, 청담동에 계세요? 네, 저 청담동에 있어요. 어머, 어머, 어머.
그럼, 버거, 햄버거, 햄버거. 아, 네. 그러면은, 파스타 네. 제가 계약해서 이거 할게요. 어머. 아, 정말요? 와, 아, 최선분이시구나. 네. 아, 이제야 웃으시네. 아, 역시 다르시다. 자, 예설아. 내가 오늘 너를 위해서 선택한 감자. 자. 어머. 여기 알지. 여기 알지. 너의 해상을 위해서 이 뼈 전골이 너의 너무 좋아요. 간 그리고 너의 기력에 도움되라고. 직원 맞춤형 요리를 추천해 주시는군요. 와, 대박이다. 감자탕. 맛있겠다. 회식 메뉴인데. 아, 나 드릴까요? 나 사실 감자탕 못 먹어. 어? 어머. 왜 일로 오셨어요, 그러면? 너 때문이지. 아, 근데 진짜 아, 불편하다, 밥 먹는데. 굉장히 불편하죠. 저는 또 양식으로 해장하는 스타일이라. 양식으로 해장하는 아니, 저는 몰랐어요, 예솔 씨 양식으로 해장하는 거? 요즘 햄버거로 해장하잖아요. 그렇지, 햄버거로잖아. 네. 네. 햄버거 파스타. 김병현 씨 파스타집 많이 맛있어요. 아, 얼마나 맛있게. 아, 몰라. 예솔이 감자탕 좋아하는데. 박사님, 근데 진짜 안 드실 거예요? 나 너희 먹는 것만 봐도 배가 불러. 나 정말이야. 그럼 박사님 뭐 어떻게 야채라도. 나 야채가 아니라 나 이런 고추 좋아해. 아, 뭐야, 확실하게. 저러고 있는데 어떻게 먹어. 괜찮아, 너희 많이 먹어. 난 너 오늘 먹는 것만 봐도 행복해. 저럴 때는 진짜 행복하게 먹어야 돼. 그냥 들어가세요 이러면 안 되나? 아니야, 그냥 먹으면 돼. 안 먹어? 그렇지, 잘하잖아. 조 팀장님이 잘하잖아. 그냥 먹으면 돼, 맛있게. 조 팀장님은 아랑곳하지 않네. 그렇지. 야, 우창아. 네. 나는 너가 이렇게 음식을 개걸스럽게 먹는 거 처음 보는데. 왜 맨날 이게 칼 써는 것처럼 먹지 않아? 저 감자탕 좋아해요. 정말? 네. 아, 진짜 안 드시고 고추만 드시는 거예요? 근데 우창아, 네. 나 아까 여기 들어오다 보니까 무슨 만두 이런 거 있더라? 네. 그런 거 하나 안 먹을래? 네, 안 먹을래요. 아, 내 스타일이야, 내 스타일이야. 선생님, 뭐 만두 시켜드릴까요? 좀 괜찮아. 배고프실 것 같은데? 나는 물에 둥둥 떠다니는 거기 싫어해. 그리고 이렇게 고추가 안 맵고 맛있는 고추는 참 찾기 힘든데. 뭐 혼자 1인 방송 하시는 거예요? 만두가 무슨 소리? 누가 더 얘기하시는 거예요? 고추 먹방하고 있는 거예요. 아... 만두 좀 시켜주시지. 아, 네. 저희 다 먹었으니까 가서 뭐 커피 한잔 하실래요? 갈까요? 잠깐. 저기. 나 만두 하나만, 만두 한 잔씩만 먹고 가자. 만두요? 아, 만두. 아, 진작에 시키지. 아, 밥 일어나려고 하는데? 오. 네, 만두. 만두 한 접시. 오케이? 만두 하나 시키시죠? 네. 만두 하나. 이모님, 저 만두 한 접시만요. 이모님. 이모님. 아, 시켜주길 원하시는구나. 저런 분들 꼭 있어. 저기 박사님, 이거 왜 이러시는 거예요? 아, 사실은 이게 먹는 양이 많으면 만두 하나 시키잖아요. 근데 쟤네들이 다 식사량이 적어요. 근데 이제 마지막 끝나갈 때니까 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아, 알아서 우리가 먹는 척 하면서 하나씩. 네. 와, 같이 먹자. 같이 먹자. 너무 맛있겠다. 왜? 저희가 가져다 먹을게요. 드세요. 아, 진짜? 알았어. 맛있겠다. 안 먹어, 어떡해. 아, 그래서 하나는 같이 먹어주지 좀. 아유, 이렇게 눈치가 없어가지고 너희 딴 회사 가가지고 그냥 국물이 없어. 내가 저런 말을 하더라. 배가 많이 고프셨네, 보니까. 아니요, 말을 처음에 하시지. 저희가 못 먹게 하는 것도 아닌데. 네. 근데 그걸 그치? 저희 보고 눈치 없다고 항상 하시는데 왜 그러시는지. MZ세대와의 맞아요. 아니, 분명히 아까 괜찮다고 하셨거든요. 근데 심지어 네. 잘 드셔. 아, 지금 반성이 되네요. 다음부터는 처음부터 시킬게요. 처음부터 시키시지. 되게 많이 고프셨나 봐. 한 몇 개 굶으신 것 같은데? 그때 정말 점심 굶고. 내가 뭘 봤다는 너한테. 나도 먹겠냐고. 자기 집에 저기 다 먹어놨다. 아니, 팀장한테 개걸스럽게 굶는데. 본인이 근데 오늘 영상 보니까 저 반성이 좀 많이 되네요. 어떤 부분이 반성이
아까 먹을 때부터 처음부터 만두 먹겠다고 얘기해야 되는 거. 아, 그거 하나? 만두를 일찍 시키지 않은 거. 그거 하나. 처음으로 감사합니다.